몇 명이나 봐요, 지금? 중계방 포함해서. 중계방을 모르니까 한 개 감사합니다. 2000. 누구는 2000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3000이라고 그러고. 대답들이 버라이어티 하네. 내가 직접 봐야겠다. 3278명 보는구만. 야, 300명 방이면 지금 PC 300, 모바일 300이니까 중계방이 엄청 있다는 거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일시적인 아프리카 오류로 인해서 중계방에서 같이 대회하고 싶은데요. 아, 본방에서 하고 싶은데요. 중계방에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귀요미야 백국에 고맙다. 연결됐어요. 리액션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좀 보여주세요. 더 라임님, 그게 무슨 말이죠? 시간도 많은데 대화 좀 할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좀 보여주세요. 더 라임님, 무슨 저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라임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아, 세게 고마워요. 본인 입냄새 확인이요? 안 나요. 귀염이야, 고맙다. 더 리드님, 말씀하세요. 뭘 실천하라는 건가요? 여기 이거. 저쪽에 저쪽 선이. 다이너스가 1번. 다이너스가 1번이고. 뭘 실천하라는 거야? 뭘? 어, 형. 시작 안 했니?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이거 해도 되지? 아, 근데 해도 돼요, 형? 어. 여기 생방이야. 생방이요? 여기. 아이. 어,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우리 키철이 형님입니다. 예. 모니터 안 돼. 내 얼굴. 아,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 이 모니터 되고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 야, 이거 최초 공개 아닙니까? 네. 생방으로? 그죠. 와. 머리 너무 짧게 잘랐어.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머리 자르고 나서 바로 그거에 대한 좀 반응 보고 싶지 않아요? 아. 예. 뭐 여기서 뭐 남자애들이 다 욕하겠지. 아, 여자들이 많이 봐요. 와, 잘 잘랐다, 잘 잘랐다. 우주대 스타. 예. 머리를 자르니까 뭔가 네. 굉장히 우울해졌어. 우리 지난 주말에도 형 밝았잖아. 예, 예. 한잔 할 때. 예, 중에 성경에 삼손이란 분이 있죠. 아, 예. 그지, 그지. 예, 머리를 자르면 힘을 잃는. 힘을 잃었는데, 예. 일단 제가 오늘 네. 준비한 간단한 상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플리마켓. 네, 제 인터넷 방송에서 전수아님과 함께 했던 정말 처참하게 망한 그 방송에서 우리 이 보트를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바를.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아하. 700분째 딥키스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네네. 그게 약간 우리 또 공연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직접 오! 아, 직접 딥키스를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딥스를 예. 제가 이거 어떻게 빼? 야, 이거 아이디어다. 아니, 텀블러 20개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입술을 많이 뽑아왔냐?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제가 직접 입술 찍은 거예요. 아, 제 SNS에 그래서 인증 예. 영상도 올렸어요. 막 예. 쪽 거리면서. 야, 예전에 그 탑스타 분들은 그 DNA 머리 뽑아가지고 공유했잖아요. 아, 그 H.O.T 형들. 예, 야, 우리 김희철 씨는 또 입술을 공유합니다. 입술을 어. 자, 이 텀블러에 어.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붙습니까 입술이? 네, 이렇게 붙이고. 야, 이거 아이디어네. 네, 그리고 뒷면에다가는 네. 제 이 사인 옛날 사인. 요즘엔 제가 사인 바뀌었는데 이 옛날 사인으로. 또 이렇게 어우 진짜 내 모습이 내가 놀랍다. 어. 이렇게 붙이고. 네. 근데 저는 특별히 네. 이거를 미리 다 만들어 왔다라는 그런 짜고 치는 걸 하기 싫어서 네. 직접 함께 붙일 거예요. 이 텀블러를 아. 사시는 분께. 예, 예. 그리고 이 제가 또 이건 뭡니까? 약간 한문 같은데. 이모티콘. 이모티콘. 네, 이모티콘 이렇게 또 귀엽게. 아, 이 정성이다.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아. 이모티콘. 일일이 오시는 분들에게 이걸 세 개를 다 붙여서 주시는 거죠? 네, 함께 붙여가는 이 입술. 네. 입술도 있고 사인도 있고 이모티콘까지.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또 굉장히 많은데 또 놀러 올게요. 또 오시는 거예요? 네. 한번 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근데 진짜로 약간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아, 힘을 잃었어. 진짜. 아, 그래도 파이팅. 그러니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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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예.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생방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요 바로 플리마켓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 김희철 씨, 보라 씨, 그리고 구하라 씨, 한희 씨의 예, 여러분들 또 저렇게
직접 가져오신 애장품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아서 와주니까 참 고맙네, 시찰이 형님. 아니, 허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피디님. 네, 계속 앉아 있어서. 3번 카메라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 어차피 900대 두 개가 900대 두 개에 네. 얘가 지금 차고 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네? 900대예요. 아유, 900대.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네. 900대 하나만 네. 저희한테 주시면 주파수 네. 맞춰갖고 최국씨 것도 우리가 저희가 받으면 아, 수음 하시는 아, 제 목소리까지? 네. 아. 주파수만 맞추면 되니까. 예. 야, 또 KBS 오디오 팀에서 900대 쓰시는 게 하나. 예, 제 목소리도 따신다고. 그거는 이제 또. 이거 녹화해서 금방 때 나가는 거. 예, 그쵸. 야. 저희가 지금 저희는 900대 여기 하나도 없어서. 네. 야, 우리 감독님 로봇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프로듀서 요즘에 많이 보셨죠? 이게 다 모든 출연자분들 이거를 봐면서 다들 이 모니터로 오디오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감독님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댁에서 모든 그 오디오 겹친다고 하고 막 그러죠. 이런 것들을 다 감독님들 보면서 튀고 뭐.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그 무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정준하 선배라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명수. 말이 없어서. 정준하 선배 계속 꽁치렁대가지고. 예. 그렇죠. 이런, 예, 우리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우리, 예, 제작진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일부러 그런 거에서 하려고. 저, 아, 이거. 하셔도 돼요. 이걸로 주파수. 아, 제 거로 바로 그냥. 야, 저희 마이크로 바로 수신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KBS2 스타일4 휴. 예. 예. 그럼 제가 지금 평소에 말하는 것까지 다 이게 잡아내시는 거죠? 예. 예, 웬만하면 좀 닥치고 계세요. 아니요, 어차피. 걸러내겠습니다. 개별이라서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야, 제 목소리까지 또 이렇게 담아가주시니까. 예. 형 씨 목소리 잘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준비되시면 돌아주셔도 돼요. 저한테. 아, 신어주시면 돌겠습니다. 예. 배터리 갈아야 될 거야. 누구 배터리요? 여기요. 아, 이 배터리, 수신 배터리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어서서 배꼽 잡았다 싶으면 앞에 PD님 온 거예요. 살라고. 어, 갈아줘. 어. 살라고. 열심히 하려고. 살아야죠. 말숙이가 텀블러 사달래요. 뭔 소리야? 아, 말숙이. 아, 말숙이가 저기 김희철 씨 완전 광팬이죠. 야, 이건 내가 사는 곳이 아니야. 팬들이 사는 거지. 어, 네가 직접 와야 돼. 야, 그리고 임마, 자식아. 내가 임마, 아무리 그래도 임마. 나도 임마 한국 연예인 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야, 이 자식아. 오빠를 뭘로 보고, 이 자식아. 어? 두 명만 얘기합시다. 마이크 꺼졌을 때. 예. 두 명만 얘기합시다. 두 명만. 예. 두 명만. 어, 아니,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누가 썼다 싶으면 그냥 입읍시다. 예. 아이고, 팬들이 많이 오셨네.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기 멀리서. 예. 뭐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들어와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 두 명 뽑는 거야? 아. 마이크도. 재밌어 우리 시청자분들. 야, 온다, 보라 온다, 준비해. 보라 온다, 준비해. 야, 아이패드 있니? 네, 있어요. 아, 우선 대기. 준비되시면 보라 셰프가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움직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은 이제 약간 리포트 형식으로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는지 홍보를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 아유 아닙니다, 피디님. 지금 준비 안 됐죠? 네. 그럼 이걸로 그냥 가자. 지금요? 네. 아니 우선 오래요, 보라한테. 아, 네. 네. 저기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네. 우선 움직일 준비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지금 오라고 신호로 왔는데 우선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움직일게요. 뭐해? 배터리 몇 퍼센트야? 100? 100? 제 휴대폰으로. 100? 100? 네, 100. 100? 100? 100입니다가 아니고 100? 102호도 아니고 100? 100? 문희준 100? 부치제 과제? 여기 들어와요. 들어와. 준비되면 갈게요, 준비되면. 초점 맞추고 갈게요. 올려. 그냥 들어가지 말고. 야. 네. 뭐하냐? 맞췄습니다. 내 진짜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진짜. 어? 정말 대기하자. 이제 한 번은 내가 너 때린다. 내가 신호 떨어지면 가야지. 보라씨 좀 걸쳐서 찍어줘. 면허 채팅 제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완벽합니다. 어그로성, 비하, 비교 싹 강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히 연예인분들 나올 때는, 특히 어린 아이돌분들 나올 때는 특히 심해집니다. 네, 강퇴 당하고 나서 게시판에 글 올리는 거 바로 삭제할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니저분들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팬분들께 무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갓을 조심하라고? 뭔 조심해? 갓이 뭐야? 어? 갓이 뭐야? 아, 선비 모드. 잘 하자고. 갓 착용하시고, 상투 트시고, 바로 그냥 비하, 비난, 어그로, 물타기, 애매하게. 그 배운분들, 아시는 분들끼리 또 왜 그러시나?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쓱 약간 또 해주죠. 지피 지금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쪽으로 돌아와서 들어가십니다. 아, 보라 씨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홀리마켓 온라인 생방 홍보를 맡은 최군입니다. 예, 스타포유. 아, 이야, 보라. 안녕. 그렇습니다. 네. 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자, 우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야, 올라오네요. 올라. 보라. 예. 얼마나 예쁘면 갓보라가 올라오네요. 예. 갓보라. 아, 지금 뭐 적고 계셨어요? 아, 지금 예. 저의 컨셉을 좀 적어보고 있어요. 컨셉을 보여주세요, 한번. 저는 스타의 애장품과 디자이너 옷까지 완전 헐값! 와, 헐값! 말 그대로 헐값! 헐값! 야 예. 디자이너 옷 비싸잖아요. 디자이너 옷은 엄청 비싸죠. 헐값! 헐값에. 스타의 애장품이 있어요. 저는. 스타의 애장품. 네. 보라의 애장품. 네, 일단. 예. 저희 멤버들 애장품과. 잠깐만. 이렇게. 아니, 싹 봤는데. 이렇게 하면 싹. 아니, 우선 물론 이게 본방 나갈 때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겠지만, 감독님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딱 봐도 이게 예, 서울시 말고 예, 지방시.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네. 보라의 플리마켓. 저희 회사 이런 어! 식구들. 매드크라운 형. 네. 와,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정기고 네. 형님. 네. 야. 저희 그 시스터 멤버들과 이렇게 예, 예. 예, 예전품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화장품과 화장품까지. 그리고 저희가 또 네. 이렇게 오시면은 네. 뭐예요? 뭐예요? 시원한 이렇게 마실 이렇게 마실 것까지? 목이 마르시니까 너무 더우니까 마실 걸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보라 씨가 직접 했나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아 공교롭게도 이거 내가 봤거든요 TV에서. 그렇죠. 기왕 마실 거라면 네. 네. 아 드릴까 봐요. 아 저는 뭐 주시면 영광입니다. 아 너무 목마르죠. 와 이거 드시고 홍보 좀 많이. 아 이거 자주 먹어요. 이거 이게 인터넷 방송이니까 지금은 뱉어도 됩니다. 태양의 마태차. 예 네, 대놓고 갈게요. 예. 아, 야, 우리 보라 씨가 있는 거 네, 영광입니다. 네. 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장소를 저희가 부득이하게 옮겨서 네. KBS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랑 말문득이 예. 자 올라오네요. 야, 크크크크크. 저는 고가 상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고가가 많아요. 리얼 뱀피. 아 진짜 뱀입니까? 네. 스네이크. 리얼. 이건 비싸잖아요. 비싸죠. 제가 이것도 좀 예, 예. 이렇게 좀 저렴하게 좀 예. 드릴까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나 갖고 싶고 누가 봐도 이건 내가 다 가지고 싶은데 이거 어느 뭐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뭐 선착순이죠. 선착순으로. 네, 그럼요. 빨리 와야겠네요, 일로. 빨리 오시면 제가 예. 다. 예. 대충 어느 정도에 주실 거예요? 이런 의견들이 있네요. 어떤 걸? 예를 들면 방금 들었던 이 뱀피. 아 이거. 대충 예상하는 가격. 예. 되게 비싸요. 너무 비싸지 이런 거. 이거는 한 예. 몇십만 원 해요. 하지만. 네. 10만원 안으로. 아, 10만원 안으로! 야 10만원 안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시스타 보라가 쓰던 거를. 지금 막 갖고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제 막 공수해왔어요. 안에 뭐 스크래치 기스가 전혀 안 났어요. 예. 너무 편리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아, 이거는 진짜 저부터 사고 싶은데요? 그래요? 예. 아니, 옷 좀 봐보세요. 남자 옷인데. 아, 남자 옷은 제가. 아니, 근데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 예. 제가, 예. 저의. 디자이너 분들의. 네, 이주영 선생님의. 아. 선생님의. 예. 근데, 예. 이것 또한. 아. 5만원 안으로. 5만원으로. 진짜 헐값이네요. 헐값! 야. 여러분, 사이즈! 사이즈! 제가 근데 좀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아, 네네네. 하나 추천해 주시면 제가 만약에 고개 안 나가면.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플리마켓 KBS에서 보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아요? 이거 딱 봐. 누가 봐도 안 맞아요. 어떻게 예. 안 맞으려나? 예.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아. 이거는 보라 씨. 너무 이쁘죠? 채팅창에 크 그거는 어울리겠네, 나한테. 너무 이쁘죠? 예. 아, 요거는. 이게 소재가 굉장히 시원한데. 잠시만요. 요거는 약간 제주도 잠수 아닙니까? 요거? 잠수, 그런 예. 재질이에요. 이게 굉장히 시원하고 실용성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이거 남자 옷도 맞네. 네. 우와. 그 뒤에가 또 이렇게. 우와, 야 이게 디자이너. 이쁘죠. 응. 예쁩니다 지금. 야 실시간 반응. 우와 우와. 빨리 와요. 빨리 네. 와요. 저번에 저번에 아, 뭐. 멋지다 예쁘다. 네. 오 이러지 말고 빨리 네. 오세요. 요거를 그러면 살짝 한번 제가 네. 네, 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네. 안 맞으실 것 같은데. 네. 아 그래도 요게 네. 또 네. 네. 시청자분들께 직접 보여드려야지. 생각보다 몸이 좀 크시네요. 네. 네. 많이 먹어서. 이거 많이 드신 몸이시네. 야, 나한테도 맞아. 아, 같이 하락이라뇨. 여러분들 자꾸 왜 그러세요? 아니 봐봐요. 아니 제가 입어도 지금 100kg가 다 되는데 제가 입어도 이 정도니까. 뒤에 보여주세요. 뒤에. 야, 시스타의 보라가 추천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모델분의 핏이 그닥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이런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 잘한다 잘한다. 역시 지금 하겠습니다. 아니 보라 형은 네. 이런 거 잘하시네요. 나중에 네. 사업하셔도 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여기도. 아니 끝이 없네 우리 보라 형. 아니 김희철 씨는 아까 딸랑 두 개 하고 갔는데. 그래요? 예. 우리 또 정기고 씨가 제공해주신. 아 밀리터리. 쿠션. 아. 뭔가 정기고 씨의 때가 타 있을 거예요. 아. 여러분 탐나시죠. 야 약간 썸네가 나네. 썸네가 나. 아, 집내. 아, 집내? 네, 여성분들 많이 네, 네. 와주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우리 시스타, 우리 보라의 어스탈 포유 플리마켓이었고요. 이렇게 정말 아직 저희가 생방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 빨리 오시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옆으로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Give it to you. 야, 엄청 많네. 자, 옆으로 갈게요. 아, 과라 씨에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킵. 안녕하세요, 과라 씨. 아이고. 예, 아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파트너. 아유.
아, 좋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영광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 아니, 여기 보니까 네. 저번에 저희가 아이디어 했던 지구를 구하라. 맞아요. 이런 게 다 아이디어가 방영이 됐네요. 그렇죠. 네. 여름을 또 준비하라. 시즌 아이템으로 네네. 준비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아, 오늘 정말 막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아, 방금 위에 보시면 수영복 있죠? 아, 공교롭게도. 아, 네. 예. 아, 시즌 아이템 여름을 맞이해서 네,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옆에 보라 씨를 보고 왔는데 네. 지금 막상 막강 엄청 막강해요. 저기에서 준비한 게. 아, 그래요? 보라 씨, 또 우리 구하라 씨의. 구라 씨 아니에요. 구라 씨. 네. 자, 구하라 씨의 어떤 오늘의 어떤 핫 아이템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네. 오늘 좀 저희 네. 아이템은 알짜배기 아이템만 있어요. 알짜배기. 그래서 네. 에코백 위주로. 아, 그때 말한 거. 네. 아이, 귀엽다. 이런 에코백 위주로 가죽 가방이나 이런 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럼요. 가볍게 예. 될 수 있는 예. 에코백 위주로 제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런 게 이제 실용성도 있고 친환경적이고 그렇죠. 무엇보다 또 굉장히 패션한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예. 이런 거 주지 아까 약간 카라랑 어울리는 구하라와 어울리는. 예. 제가 또 예. 이게 제 가방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매는. 예. 오. 가방을 제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쓰는 아이템 또 여러분들이 네.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서 제가 쓰던 약간 좀 죄송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게 실제로 구하라 씨가 쓰는 것보다 더 이쁘네요. 여기 있는 것들이 아, 그 정도로 네. 어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 시민분들, 팬분들하고 공유한다는 겁니다. 플리마켓. 네, 그렇죠. 네, 여기 신발도 좀 소개해줘요. 신발도 있습니다. 여기 하이탑. 구두 신으신 여성분들이 예. 또 키를 또 포기할 수 없어요. 아, 근데 이게요 앞에 이 눈이 붙어있어서 이거 굉장히 리미티드한 것 같은데. 패션 아이템이죠. 예. 구하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저의 수장 신발입니다. 아, 구하라 씨가 실제로 착용을 하셨었던? 네네네, 맞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 엄청 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예. 또 뿐만 아니라 야, 여기도 굉장하네. 여름이잖아요. 네네네. 아, 데님을 또 이쪽에 빼뜨릴 수가 없어요. 예. 이제 데님과 그리고 원피스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들을 또 준비를 해봤죠. 이건 약간 이제 복고 느낌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한 아이템일 뿐이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티셔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이거 다 어디서? 아, 양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야, 구하라 씨 대단하다. 네, 이런 네. 원피스를 이렇게 또 예쁘게 입으시면 귀엽습니다. 하나만 입어도. 야, 이거 약간 느낌이 원피스는 맞는데 이게 남자 이렇게 카라 같기도 하고. 여자. 이쁘다, 이쁘다. 좋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여기 지구를 구하라 욕조가 딱 진짜 친환경적의 컨셉을 많이 맞춘 것 같고. 이거 사실래요? 이것도 예쁘실 것 같아요. 너무 짱. 여기저기서 다 사랑을 해라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저한테 맞는 거를 아까 보라 씨도 추천해 줬거든요. 아, 구하라 씨도 저한테 맞는 걸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저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러면은 예. 화사하게 예, 예. 이런 깔끔한 티셔츠 어떠세요? 이거 좋아요. 그거.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 여름철에 땀 나면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 깔끔한. 자, 그렇다면은 예. 하얀색으로다가 이런 거 굉장히 좋죠? 이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네. 시즌 아이템이잖아요. 계속 이게 거슬리네. 수영복이 또 야, 그렇지! 이거지! 수영복하면 수영복 빠뜨릴 수 없죠. 예. 장난 아닙니다. 예. 여자친구분한테 수영복 사주시는 거 어때요? 아우, 요건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그 친구는 약간 좀 몸매 노출이 되는 걸 좋아해서.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거나. 그렇지, 그렇죠.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죠. 좋습니다. 구하라 씨가 직접 또 이렇게, 이런 습한감까지. 그렇죠. 예. 탑 하나만. 예쁘게. 좋습니다. 몸매 라인이 돋보이는. 아니, 구하라 씨. 네. 오늘 작정하고 나오셨나봐요. 아니. 열정이? 아니, 좋은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예. 가져가셨으면은 좋겠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거 귀엽잖아요. 당근. 당근. 당근 같은 느낌. 당근의 느낌. 땡땡이. 핫하게. 이런 거 입고 또 해변가에 가면 난리가 나죠. 여자분들이 이 수영복 어디서 샀냐. 물어보게 되죠.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여드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중에, 네. 그 워터멜론 바라고. 아, 그러네요. 네, 여기에 딱 착딩만 꽂으면 아, 네, 오토메론바 네. 그 느낌인데 어쨌든 뭐 귀엽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구하라 씨가 오늘 준비를 굉장히 하신 것 같은데 네. 나 구하라는 다른 멤버들
멤버들에 비해서 요거 하나는 놓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내 부스로 와야 될만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실용적인 아이템 위주로 제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 오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사고 싶고 이거를 보면은 저것도 사고 싶고 다 사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네. 저는 그런 아이템만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만족하실 수 있는 상품만 준비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와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구하라 씨의 부스 아이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구하라 씨를 네. 구해주십시오.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생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가능하시면 지난주에 구하라 씨 네. 예, 녹색창 2위까지 실시간 검색어 오늘도 사실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굉장히 예, 오늘도 어떻게 언급 한번 해주시면 구하라가 말하면 이루어지거든요. 예. 어디까지 할까요? 저번 주에 1위까지 했다 2위 갔으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는 예.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들기 10위 안에 들기 뭘로? 오늘도 역시? 구하라 어떻게 해서든 어스타일 포유는 뭐 아예 예. 구하라를 검색을 하면 그렇죠. 영광 검색어에 어스타일 포유가 뜨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승전 구하라 구하라 먼저 살립시다. 화이팅! 네, 녹색창에서 우리 네. 구하라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부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따 봬요. 야, 언뜻언뜻 보이는데 옷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화장품도 있고요. 그렇죠, 많은. 네. 아, 또 제가 또 그때 커피를 드린다고 했잖아. 네, 네. 또 이거를 알찬 가격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직접 네. 커피를 가져왔네요. 여기 안에 또 어머, 있네, 있네. 고급 커피가 있네. 네네네. 오시면은 제가 커피 네. 한잔 타드리겠습니다. 야, 구하라가 직접 타드리는 커피 맛보러 꼭 와주시길 바라고요. 드시면 아이스크림으로 열정이 대단한데요? 아, 그럼요. 저는 항상 네. 열심히 합니다. 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많이 와주시고. 네. 예, 아. 구하벅스 아~ 하라벅스 하라빈 많이 많대요 저한테. 옆부스로 갈게요. 좀 이따 봬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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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저는 하나 둘 셋 네. 갈게요. 하나 네. 둘 셋. 자.